준 거. 아, 살림은 표가 나야죠. 살림은 표가 나야죠. 김일주 씨가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타도봉 태교. 타도봉 태교. 이야, 느낌 사람이네. 태어나서 처음 열어보는 것 같아요. 와, 키가 크니까. 그래도 시야 있네, 그냥 정면에. 일단 다 꺼내놓고 한번 진지하죠. 어...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술잔이 굉장히 멀으시네요. 야, 저것도 뭐. 아니, 살림이 이렇다니까요. 딱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꺼내놓으면 어마어마해요, 네. 진짜. 야, 진짜 장난, 이거 다 꺼내놓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아, 네. 아, 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와, 지금 후회하면 안 돼요. 무조건 끝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줘도 안 돼.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걸 넘겨야죠.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네, 여기서 그럼. 멈추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아, 봉태 이번에. 아, 진짜. 해봐, 일단. 이것도 엄청난 블록버스터 아닙니까? 저기서도 보니까 3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오, 꽤 많네. 떠오르고 하니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저게 저만큼이 있었다는 걸 저때 아신 거죠? 몰랐죠. 근데 주방 살림들이 진짜 어디 이렇게 숨어 있었는지 제가 그냥... 처음 만져보는 것도 많았어요. 아, 봐봐. 와. 벌써 지친 거예요? 지치죠.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정말. 벌써 당 떨어지신 거예요? 아. 아니, 뭘 했다고 지금 당이 떨어져서. 아, 훅 지치더라고요. 아, 오늘 순간 훅 지쳐. 애들 거 뺏어 먹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도 약간 얼굴 색깔 비슷한 거 드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근데 갑자기 얼굴이 까매지고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정릉댁은 일이라도 하고 나서 뭐 차를 마시는지 그랬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이 훅 떨어지네, 이거. 아. 와. 아.